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 오립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장 초반과 달리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S&P500은 0.2%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일부 종목들 헬스케어 섹터와 그리고 빅테크 관련해서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나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시황과 뉴스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로 돌아가면 다우는 0.59% 하락한 33,562포인트, 나스닥은 0.09% 하락한 13,229포인트, S&P500은 0.2% 하락한 4,273포인트로 S&P500 기준으로는 4,200선을 여전히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고 미국 디폴트 불안도 해소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나 장 중반에 들어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미 재무부의 현금 확충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약 1조 달러, 하나로 따지면 1,307조 원을 훨씬 웃도는 국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재무부의 현금 확보 과정에서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채가 상향 조정되면서 재무부에 따른 유동성 압박이 있을지 주목을 했으며 현금 잔고가 바닥난 재무부가 막대한 양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단기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부채 한도 이슈와 은행 공포가 사라졌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연준의 노력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지표가 둔화된 점도 지수 상승 폭을 줄이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지표는 확장세를 유지했으나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미국 ISM이 발표한 미국의 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IS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서비스 PMI는 50.3으로 전달의 51.9보다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52.3을 밑돌았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서비스 PMI는 54.9로 최종 집계 예비치의 시장 예상치인 55.1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기의 확장 추세에 있고 지금은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한 니케이 지수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전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니케이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으며 저는 일단은 니케이보다는 코스피 지수 한국 증시에 약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 증시의 고점이 대략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3300, 지금 현재 2615이기 때문에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올해 충분히 2800포인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S&P100도 충분히 연말 기준으로 4300, 4400선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이제 장 초반에 큰 폭으로 올랐으나 하락 마감하면서 71.88달러, 천연가스는 급등하는 모습, 천연가스가 오르면서 BYL ETF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며 달러 인덱스는 103.94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애플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는데 장중에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애플이 MR 헤드셋을 공개하면서 장중 고가 184.95달러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0.76% 하락했으며 메타도 하락했고 넷플릭스도 같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1.7% 상승하였고 중소형주 전기차들은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은행의 자본 확충을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한 모습, JP모건 0.98%,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5% 하락, 웰스파고가 1.92%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QQQ를 보면 스토캐스트 슬로우 여전히 고점 93.9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는 76.06으로 70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CI는 137.4로 100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조지표는 과열 구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SPY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로우 90을 넘어섰으며 RSI가 65.07로 70에 근접, CCI가 184.12로 보조지표상으로는 RSI는 약간 못 미치지만 과열구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증시는 일단 S&P500 기준으로 4200선을 지켜낸다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S&P500 4200이 기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